안녕하세요. 팀 맨크래프트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가성비 좋은 점퍼 스타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이 가능한 EAFC 점퍼 스타터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으며 별도의 모델명을 표시하고 있지 않고 피크 전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피크 전류 600A, 1200A 및 2000A로 세 종류의 모델이 있고 각 3리터, 4리터 및 6리터 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을 시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심한 중국산 제품의 재원 표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으로 14년 된 3.7리터 배기량의 인피니티 M37 차량에 적용하려면 피크 전류 2000A 모델을 사용해야 충분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고출력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이어서 항공편이 아닌 선편으로 배송되어 중국에서 일주일 만에 도착하였으며 포장 박스의 내용물은 점퍼 스타터와 클립 케이블, C타입 USB 충전 케이블 및 간단한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하는 클립 케이블에 역전류 방지 모듈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저출력 점퍼 스타터들은 리튬 배터리 3개를 직렬 연결해서 12V 출력을 사용하며 자동차 시동이 걸린 후 14.5V 정도의 발전기 출력 전압이 점퍼 스타터 배터리 전압보다 높기 때문에 큰 충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전류 방지용 다이오드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4개 직렬 연결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여 16V 출력 전압을 사용하는 고출력 점퍼 스타터이므로 역전류 방지 모듈이 필요가 없습니다. 점퍼 스타터의 전면에는 한 개의 스위치 버튼이 있는데 짧게 한번 누르면 배터리 충전 용량을 대형 LED로 표시해주며 3초 이상 누르면 상부의 LED 램프가 점등되고 한번 더 누르면 빠르게 점멸하여 위치를 알리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한번 더 누르면 SOS 모스 부호로 점멸하여 무음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며 한 번 더 누르면 LED 램프가 꺼지게 됩니다. 상부에 있는 C타입 USB 포트로 케이블을 연결하여 충전을 하며 전면 LED에 배터리 퍼센트 충전 용량과 IN을 표시하여 충전이 진행 중임을 알려줍니다. 상부에 5V USB 출력 포트로 스마트폰 같은 다른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는 외장 배터리로 사용하게 되면 전면 LED에 잔여 용량과 아웃 5V 2.4A를 표시하여 USB 포트에 출력 전압과 최대 허용 전류값을 표시해 줍니다. 클립 케이블을 연결하는 EC5 커넥터는 리튬 배터리 출력 단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게 되면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커버를 덮어두어야 합니다. 클립 케이블을 점퍼 스타터에 연결할 때는 안전 커버를 젖힌 다음 EC5 커넥터의 소켓 형상이 양극과 음극이 다르므로 극성에 맞추어 삽입하고 소켓이 커넥터 끝까지 들어가도록 완전히 밀어넣어서 결합해야 합니다. 포장 박스에 포함된 작은 제품 설명서는 사용 방법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으므로 반드시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장 박스에도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인쇄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어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점퍼 스타트로 시동을 걸 수 있어야 하므로 자동차 배터리 음극을 분리하여 시험하겠습니다.
점퍼 스타트에 클립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 적색 클립을 배터리 양극에 먼저 연결한 다음 흑색 클립을 배터리에서 분리한 음극 단자에 연결합니다. ACC 온 상태에서 16V 이상 전압을 지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쉽게 시동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동이 걸린 후에 점퍼 스타터의 잔여 충전 용량은 72%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인피니티 M37의 3.7L 가솔린 엔진의 콜드 스타터 전류는 200A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류를 소모한 것이 확인됩니다. 점퍼 스타터의 배터리 용량을 방전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개의 리튬 배터리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방전 종료 전압을 12V로 설정하여 배터리 수명 단축 가능성이 없는 80% 용량 기준으로 시험합니다. 점퍼 스타트에 표시하는 용량을 확인하면서 방전 시험을 진행하며 내부 배터리의 완전 방전과 무관하게 용량 표시 기준으로 0%에서 종료합니다. LED 용량 표시 0%까지 방전 시험을 한 결과 13.5V에서 2.5Ah 용량으로 측정되었으며 리튬 배터리 과방전에 의한 수명 단축을 방지하기 위해 여유를 준 것으로 보이며 3.0Ah 70C 이상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점퍼 스타트에 내장된 고방전율 배터리는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하여 저전류 충전 방식을 사용하므로 0%에서 100%로 충전하는 데 약 10시간이 소요됩니다. 설명서에는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때 3에서 6개월 충전 없이 시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자연방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데는 실이 필요하기에 주기적으로 용량 확인을 하고 필요시 100% 충전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 점퍼 스타트의 판매 사이트에서는 6L 가솔린 엔진 및 4L 디젤 엔진에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L 가솔린 엔진 및 3L 디젤 엔진 정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주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배터리 방전이 되는 일이 잦아진 14년 된 인피니티 M37을 위해서 구입한 점퍼 스타트의 리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